신성 델타테크입니다. 요게 제가 알기로는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번에 연구 진행했던 퀀텀 에너지 연구소 거기 지분 부각이 되면서 이 상한가로 들어갔던 종목이거든요. 네. 오늘 사실 굉장히 셌다가 윗골이 강하게 답니다. 오늘 뭐 대장격의 종목들은 아직도 상한가에 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윗골이 꽤 길게 달거든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가격이 25,000원 10%에 그러면 26,400원 현재 약간 좀 위태위태하네요. 만약에 여기서 급락하게 되면 조금 무서울 자리잖아요. 불안하죠. 그렇죠. 네, 불안합니다. 더 사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. 이거 굉장히 강심장이신데 더 가시려고요. 예. 자, 알아볼게요. 전문가님, 초전도체 이슈, 정말 초 이슈입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요.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말이 씨가 될까봐 제가 최대한도로 자제하고 얘기해 드릴게요. 최근에 이종복이의 방송 컨셉은 공부할 수 있는 타이밍. 지금은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가 요새 내가 방송하고 있는 컨셉이고 신성 델타테크라는 주식은 이종복이가 야간 강연 방송할 때 나는 이 주식을 2차 전지 장비과 주식으로 두 번 정도를 추천했던 주식인데 이게 초전도체 이슈로 지금 급등하거든요. 자, 요새 이종복이 방송하는 거 여기 고정 시청자들은 많이 알 테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. 이거 추세 패턴 그리고 추세와 패턴 실전 매매 핵심 급소를 보면 오늘 딱 부딪힐 자리에 부딪힌 겁니다. 욕심 내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만 잘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추가 매수했다가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주식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해서 아직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거를 일단 뭐 다행스럽다 정도는 얘기해 드릴게요. 그리고 이종복이가 말이 씨가 되는 거 여기서 하나만 보여줄게요. 내가 7월 24일 날, 그러니까 이종복은 파워로직스예요. 오직 파워로직스. 근데 파워로직스가 초전도체로 올라갈 걸 예측하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. 이 파워로직스라는 주식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뒤에 그 7월 24일 날 이병헌, 나, 이종복, 탑 배우, 탑 전문가 하면서 탑끼리 모이면 탑 엔지니어링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 탑은 뭡니까? 라고 하는 대목이거든요. 7월 24일. 저 당시에 파워로직스하고 탑 엔지니어링은 진짜 죽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주식도 날아가는 사람.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춧가루 뿌리기 싫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오늘 마켓텐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들이 뉴스가 나온 시점이 의심스럽고 이 주식하고 서 보세요 여러분. 잠깐만 이제 보고 얘기해 줄게요. 서남은 먼저 올라가고 있었어요. 근데 우리가 초전도체라는 것을 캐치를 안 했죠. 초전도체라는 걸 캐치를 안 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땡기는구나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전도체 얘기가 어제 나왔죠. 그리고 점상한가 같죠. 골로 가지 말고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. 주식은 슈팅이 걸린 주식을 따라가면 위험합니다.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.